네.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현대 압구정 본점이어서 세 번째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코엑스점이죠. 무역센터에서 열리는 강좌는 8월 22일 첫 번째 특강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12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1회 특강은 시네마 오디세이입니다. 그리고 이 강좌 특강에서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수강생 여러분께 말씀드린 영화가 바로 시네마 오디세이 특강이죠. 영화 엘비라 마디간입니다. 네, 클래식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 주제가 바로 OST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죠. 이 연주를 아주 중요한 그 감상곡을 가지고 들려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은 이 악장이 특히나 유명한데요. 이 영화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떠한 스토리, 어떠한 감동을 통해서 모차르트 음악이 이 영화에 그렇게도 잘 어울리는지. 예, 엘비라 마디가는 그 자체가 이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이 악장이 돼버렸죠. 예, 좀 고전적인 영화긴 한데 아주 유명하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당일날 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영상과 더불어서 아주 멋진 1시간 20분 동안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중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시네마 오디세이 클래식 강좌이기도 하죠. 엘비라 마디간. 이게 특강으로 8월 22일 화요일 12시 20분에 펼쳐지고요. 9월부터는 정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9월 5일 화요일부터 10월 17일 화요일까지 6회 정규 강좌는 시네마 오디세이 스타일로 펼쳐지는데 그 6회 동안의 강좌는 바로 첫 번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고요. 두 번째 베토벤 불멸의 연인 그리고 화양연화 그레이트 뷰티 최고의 영화죠.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그리고 연인,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 키나 나이틀리가 나온 안나 까레리나. 이렇게 시네마 오디세이는 헤어질 결심의 말로의 아다지에토부터 안나 까레리나, 톨스토이와 차이콥스키의 문학과 음악까지 아우르는 그런 강좌가 될 것입니다. 역시나 9월 5일 화요일 12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9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6회 정규 강좌는 클래식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오스카의 클래식 에센스라는 이름으로 명연주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데 10월 24일 화요일부터 11월 28일 화요일 시간은 똑같고요. 12시 20분부터 1시간 20분가량 진행이 됩니다. 이 강좌는 6개의 강좌가 클래식 에센스 첫 번째 쇼팽의 프렐류드 앤 녹턴 조성진의 연주실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세 번째 카르멘 네 번째 오페라 피가로 결혼 다섯 번째 오페라 돈 주반니 여섯 번째 베토벤 교향곡 5번 바로 운명 테오도르 크렌치스의 연주실황으로 이렇게 여섯 개가 매주 화요일 거의 정오의 시간이죠.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식사를 하시고 오셔도 되고, 마치고 식사를 하셔도 되는 그런 골든 타임 시간대에, 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요 그림과 그다음 스케줄, 그리고 제목 잘 참고하시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도 이런 멋진 클래식과 시네마 오디세이 강좌를, 전혀 다른 느낌의 스타일로 강좌가 진행되니까 10년 정도의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3천여 번의 강좌를 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떤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많은 분의 참석을 기대하면서 준비 또한 열정적으로 하면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전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